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찬송가 111장 찬송 귀중한 법의 합을 주님께 드립시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둘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112장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부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빗밭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려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 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쁨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나 봐도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편안한 쉼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셔서 2022년 12월 7일 또 수요일 아침에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로 드리오니 오늘 한날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시편 107편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이 말씀에 힘을 얻어 오늘도 힘있는 또 승리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구약 성경으로 882쪽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9절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9절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을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107편은 이제 우리 시편의 마지막 권 다섯 권을 시작하는 첫 번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은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편입니다. 흔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금식기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참 주시는 시편의 말씀이 몇 개 있습니다. 이미 읽었던 우리 103편의 말씀 이걸 가지고 응답받은 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좋은 것으로 새롭게 하고 도소리처럼 청춘을 새롭게 하도다.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또 오늘 이 107편의 이 말씀이 많은 분들이 금식기도 할 때에 특별기도 할 때에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 107편을 많이 받습니다. 금방 같이 합독했던 이 말씀 이 완전히 요절과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런 시편의 내용이 오늘 107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한 다섯 군데 정도로 구별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 있는 것은 전체 총론입니다. 그저 여호와께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부를 감사의 찬양. 이게는 전체 동서남북 온 민족에게 이거를 찬양하자고 초대하는 총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절에 해당되는 1년이라고도 하고 1절에 해당되고 하는 것이 4절부터 9절인데 이 내용의 문관이 우리 광야와 같이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얼매인 쇠사슬 있잖아요. 이거를 현대용으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속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것이고요. 17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모든 병마로부터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이런 내용은 모든 물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물과 광풍 이것은 모든 세상의 어려움, 환난과 시련과 이런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이제 길게는 43절 전체 다 사실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하나님은 의인을 복주시고 악인을 멸망시키는 그런 지극히 지혜에 대한 교훈에 대한 이런 것을 베풀으신 하나님을 감사하자.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편 107편이 짜임새 있게 그리고 아주 많은 내용을 잘 축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전체 총론에 해당되는 1절부터 3절에 살펴봅니다. 여기 3절에 있는 대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셨다 그랬는데, 누구를? 속량을 받은 사람, 죄의 속죄를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전 사방에서 모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요 1절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어제도 읽었습니다만은 106편 1절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또 103절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 훗날 또 다시 읽을 우리 136편에 보면은 또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편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에 가보면은 첫 번 시작을 이 구절을 읽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호달라도나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분의 그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원함이라 이러는데, 그 인자하심이라는 게 카세드인데, 카스도 그분의 그것이 토브 이렇게 좋고, 그리고 레 올람, 하나님의 올람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 회당예배에서도 현재 히브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만큼 1절이 그렇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는 이 내용이, 그들은 감사하라 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이것을 다 인정하자는 내용이 호달하고 그렇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성향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여기서 대적이라는 것은 사탄마귀를 비롯해서 우리의 나라적으로 우리의 원수, 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 이런 성질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4절부터 이제 9절에 나오는 전체로 말하면 제1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이 성량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사막 광야 이 거기서 방황하며 구주한 성음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참 피곤하였도다. 참 이런 생활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다닐 때 1970년대에 백양로를 이제 따라서 올라가면 저 앞에 무학산에 군사기지 불이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캠퍼스 내에 기숙사 안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를 밤늦게 이제 차 올라갈 때 항상 보면 저 멀리 되는 나의 시혼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이렇게 부르며 올라가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말 주복음 내가 전하겠다 이런 것으로 어떻게 어떤 광야 생활을 있더라도 이렇게 복음을 들고 이렇게 나가겠다 하고는 그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불렀던 찬송인데요. 이 시편의 내용을 보니까 그 가사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 생활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줄이고 때로는 목이 말고 그리고 우리의 혼도 참 피곤하는 이때에 근심중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또 이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게 하는, 주님께서 우리가 거주할 그 성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프린스턴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저는 세계 선교나로 나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15년 동안 살았던 사택을 그 사실은 이거 뭐 거기서 계속 살아도 돼요. 왜냐면은 이 교회에서 구입해주는 사택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 사임을 해도 또 선교사로 나가도 그들을 쓸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 이것도 그냥 이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에 그냥 바치자. 그리고는 뭐 결단하고 이거를 사택도 내가 헌납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돈 수준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디 월세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또 만류하면서 그러면 집을 새로 구할 때까지 이곳에 사시라고 또 그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근 6개월 동안 이제 살면서 있는데 그때 이제 선교여행을 하다가 탁 비행기 공항에 내리면 그 많은 성냥과 같은 아파트들 그 많은 주택 잔재를 보면서 우리는 거주할 집도 없고 어디 이사갈 데도 없고 참 그런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야 그 어디서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귀한지 우리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집이 없어가지고 독서방에서 사는 분들도 있어요. 하숙집에서 사는 분이 있습니다. 월세 우리 의존해서 조그마한 방에서 우리 말하면 NH 같은 그런 것보다 더 열악한데 사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참 이런 분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인지 여기에 우리가 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젯밤에도 우리 로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그네로 살고 있는 우리를 만나주셔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처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하며 이 시편을 제가 어제도 묵상했습니다. 8절에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들에 우리가 헤맬 때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며 장막 이렇게 소막에 살 때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양했던 그것을 찬양하면서 그래서 이제 구절에 보니 그분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이 한마디의 말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우리의 살 것도 정해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도 정해주시고 우리의 로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정말 모든 양떼들을 이렇게 잘 볼바시는 우리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이것이 제 1년의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2년에 갑니다. 10절부터 16절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스트레스에 고민에 또 많은 인간 얽히고 섞인 인간관계에 참 우리가 매여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적으로는 이 나라를 잃고 독립을 희구할 때에 그때 모습 이 모든 것을 쇠사슬 공고 이걸로 표현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흑암과 이런 공고와 쇠사슬 이런 매임인 것은 그 근본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 매여 있습니다. 나쁜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나쁜 그런 것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속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했었어요. 이때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는 그런 이제 왕국에 우리가 빠질 때에 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죽겠습니다. 정말 이 고통에서 속히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원하였을 때 14절에 보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그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모든 스트레스, 모든 고민을 하나님이 끊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하고 얼마나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16절 내분이 그분께서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해방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제2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3년으로 갑니다. 3절, 큰 3절입니다. 17절부터 22절에 병마에서부터 우리를 또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17절 그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며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자, 이런 우리 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생긴 병이 있어요. 이럴 때는 참 우리가 밥맛도 잃습니다. 또 우리가 사망의 문에 이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19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분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모든 참 죽을 병에 있는 것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건져주시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그리고 감사를 드리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감사제를 드리고 노래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니라. 우리 지금 새 주제를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광야와 같이 나그네 길을 행할 때에 로이 가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로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읽음했던 것을 다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이 로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병마를 다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를 갑니다. 네 번째는 23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인데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기서 이제 물이라는 이 개념은 고난과 환난과 공허와 또 모든 이 혼돈의 이런 어떤 상징으로 여기서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24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귀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저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혼이 녹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리니 이거 이제 그 뱀을 일할 때 막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 이런 어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때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항상 베드로 문관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이나 나라나 우리 공동체에서 생기는 이런 모든 물결도 하나님이 잠잠케 해주시고 평화를 질서를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의 이 말씀은 우리 어거스틴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었는데 그들이 평온 중에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 웨슬레도 우리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평온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찬송을 이 말씀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분이 정말 이 풍랑을 만나고 대서양을 건널 때에 모라비언이라는 그분들은 독일의 경건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뭐 요동치도 않고 평온하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보고 그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런던에 도착해서 그 모라비언의 그 신앙을 희구하면서 만든 것이 감리교회였다고 그래요. 그 이게 기초가 여기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 간절히 했더니 하나님이 안전한 항구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분을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분을 찬송할지어다 이겁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로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악인에게는 처벌을, 이 선인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3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구절구절 은혜가 돼요. 얼마나 보배 같은 말씀인지. 33절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죄 때문에 모든 자연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는 하나님, 마른 땅이 변하여 쇠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광야를, 황무지를 하나님이 장미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바꾸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린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성을 준비하게 하시면, 앞에 우리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복습하고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37절에 밭에 파종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십니다.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신다. 항상 우리 선인 의인에게도 잘될 때에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잠깐 낮추시지만은 다시 그것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40절에 하나님께서는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내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길 없는 황량에 유리하게 하십니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가족을 양떼같이, 하나님이, 로의 하나님이 우리 양떼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의인 편에 서서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며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라 하고 결론으로 이 말씀을 딱 하는데, 여러분 이 107편의 말씀은요 언제 읽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특별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또 뭐 새벽기도, 금요철화, 수요예배, 주일 오후예배, 이럴 때 특별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본문으로 삼는 말씀이 이 107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수밖에 그다지로 쭉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진정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기도하는 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좋은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로이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우리 로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시편 107편에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이때로는 이 세상에 방황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얼매인 것들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리가 참 숨이 막히고 또 밥맛이 떨어지고 병마로 인해서 정말 사망의 그늘까지 우리가 가는 이런 모든 일을 당할 때에, 풍랑을 만날 때도 우리 하나님, 로이 하나님을 우리 꼭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 오늘도 축복받는, 그래서 이 사막이 못이 변하여 오아시스가 변하고 정말 우리 황무지에 장미가 피는 그런 귀한 이런 한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니 우리 뉴질랜드 이윤주 우리 전도사님 어머니 병환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계십니다. 식욕이 잘 돋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멘. 그 마음에 평강 허락해 주셔서 아멘. 로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병마로부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 받아 하나님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무로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있는 처소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복된 승리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